자, 이번 시간은 우리 조선일기 경제입니다. 페이지는 625쪽이에요. 페이지 625쪽부터 시작합니다. 이 조선일기 경제는 어떻게 보느냐? 항상 경제를 공부할 때는 조선 후기의 경제 파트. 이거는 사회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 구조의 변화가 사회 변동을 이끌게 되는데, 이게 배경 및 원인이 돼가지고 사회 변동의 결과 및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의 힘으로 평등성은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조선 후기의 경제는 항상 경제를 볼 때는 경제 정책이 있겠죠. 정부가 운영하는 첫째 경제 정책이 있을 것이고, 경제 정책. 이 경제 정책에 따라서 경제 구조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경제 정책에는 토지 제도하고 수취 제도가 있는데, 토지 제도. 그다음에 수취 제도. 수취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요거는 조세를 걷는 행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활동이 있겠죠. 경제 활동. 이건 정부와 민간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는 게 경제 활동인데, 여기에 따르면 농업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농업, 그 다음에 상업, 수공업, 어느 식이든지, 그 다음에 광업, 그리고 무역이까지, 응? 무역. 그런데 요것이 모두 응? 민영화 추세라는 겁니다. 아, 포인트. 국가가 주도하고 간섭하는 것이 느슨해지고 해이된다. 언제부터 해이된다 그랬어요? 16세기부터 부역제가 무너지기 시작해서 결국 민영화 추세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민영화 추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좀 성장은 빨라진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경제 정책에 의한 이 토지 제도는 개혁된 것이 없다. 단 조세 제도, 그 수취 제도는 개혁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순서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맨 처음에 개혁된 것이 대동법이죠. 대동법 1번 대동법, 요게 제일 먼저 개혁된 것이고, 대동법은 공납제도인 겁니다. 공납제. 그 다음에 2번 영정법이 있죠. 영정법이라고 해서 영원히 정한다라는 의미의 제도. 영정법, 요거는 전세 제도를 얘기합니다. 전세. 그 다음에 3번 균역법이라고 있죠. 그죠? 균역법. 군역 제도죠. 군역. 그 다음 마지막 4번 호법법이라고 있네. 그죠? 호법법. 집집마다 군포를 부과한다라고 하는 의미. 이것도 군역입니다. 군역. 그러면 각각 중요도에 따르면 어떤 게 시험에 제일 중요하냐? 대동법이 별표 3개의 의미를 띈다. 영정법 별표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균역법 별표 2개의 의미. 호법법 이것도 별표 2개의 의미. 알았죠? 영정법은 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러면 대동법이라고 하는 거는 광해군 때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죠? 광해군 때부터 숙종 때까지 완비됩니다. 다 시작은 광해군이니까 요게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 그럼 요거는 시험에 어떻게 냈냐면 일단 순서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순서를 물어볼 때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 호법법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전세 공납 역순 군역 순으로 개편됐다. 그럼 틀리죠. 공납 전세 군역 순서대로 개편됐다. 이걸 아셔야 돼.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건 어느 왕 땐지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영정법은 인조 때입니다. 인조 때 전세율을 최저율로 고정한 거. 전세액을. 그래서 이제 네 말로 고정하는 조치. 일결당. 균역법은 이건 영조죠. 영조 이걸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낼수 있느냐? 요 구체적인 내용 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요. 예컨대 이거는 일결당 12마를 걷게 했다. 일결당 4마를 고정했다. 이거는 일결당 2말씩 결작을 징수했다. 이런 말 나오면, 요거는 호당 2냥씩 내게 했다. 뭐 이런 말 나오면, 아, 그렇게 구체적으로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 호법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나열해 놓고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이렇게 낼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호법법은 이거는 흥선대원군 때죠. 물론 아들은 고종인 것이고. 그래서 아, 이런 순서를 이렇게 아셔야 돼. 그다음에 경제 활동으로는 농업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논농사가 있고 밭농사가 있고 농사 기술이 있고 그걸 집약한 농서가 있고.
이걸 보는 거야. 농서. 그 중에 이제 이양법 같은 게 또 의미가 있겠죠. 상업에는 관영 상업도 있긴 있죠. 근데 위축되는 상황이고 이제는 조선 후기니까 민영화 추세가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아 사상의 등장과 그 활동이 의미가 있다는 거. 그렇다고 희전상인이 또 없는 건 아니니까 희전상인들의 활동은 점점 축소되는 경향으로 간다. 물론 희전상인들의 금난 정권에 의한 특권의 약화, 이것이 이제 육의전은 제외한다는 거 정조 때 요즘 아셔야 되고, 수공업도 민영화 추세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관장제라고 하는 관영수공업이 있긴 있지만 위축, 그런데 민영수공업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 조선 후기. 그러니까 민간인 기술자가 이제 등용이 되고 또 부역제로 운영했던 것인데 역을 부과해서 운영하던 제도가 다 무너지게 된다. 몇 세기부터? 16세기부터. 이미 우리는 조선 후기 17세기 이후지만 그 전부터 그런 추세가 나타났고, 광업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주도하는 국영광업, 관영광업은 위축. 반면에 이제는 민간인 광산 채굴업자를 이용해서 사채가 허용된다는 거. 이게 이제 설점수세제라고 하는 거죠. 무역도 이제는 사무역. 예컨대 공무역 중심이어서 사무역으로 이제 가는데, 특히 임진왜란 이후부터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개시와 후시라고 하는 무역이죠. 개시는 공무역, 후시는 사무역인데 이런 사무역이 또 활성화되더라.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청 혹은 대일무역, 이런 것들이 경제활동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또 농업에서 지주전후 관계는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625쪽에 뭐가 나오냐면 대동법이 먼저 나오죠. 대동법은 우리 저번에 조선 후기 흐름을 정리할 때 이미 설명을 했어요. 공납제도의 개혁. 자, 요거는 설명을 들으면 16세기 이미에 가장 문란했던 게 공납제도 문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납제의 폐단으로 나온 것이 집집마다 호를 기준으로 특산물을 내는 것을 공납이라고 할 때, 요것의 문제점이 현물 징수가 곤란하다는 점. 뭐 썩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썩는 걸 대비해서 또 추가분을 걷고, 그리고 상공하고 별공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상공은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내는 건데 요것도 힘든데 별공 수시로 내는 건 너무 부담이 크더라. 별공의 부담의 폐단이 크고, 그 다음에 진상품을 농민에게 전가하더라. 진상은 지방관이 왕한테 드리는 특산물을 진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요걸 농민에게 다 전가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부산물을 마구마구 징수한다. 부산물은 우리 지역에서 도저히 나지 않는 특산물인데 이걸 마구마구 징수해. 천년산 산삼을 구해오거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인어공주를 구해와라 라고 한다든가, 이런 씨 펭귄을 잡아와라 라고 한다든가, 호랑이를 산채로 잡아와라 한다든가, 이런 씨 이제 이런 경우가 돌아버리는 거죠. 여기에 얘네들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그게 바로 사람이라. 사람 중에서 관리, 이제 관리 부정부패, 이거 우리가 방납의 폐해라 그랬죠. 농민들이 납부하는 걸 막을 방자. 커트해가지고 다른 애랑 짜고 개껏 대신 내주고 10배가 되지 않으면 받지도 않는다. 이게 우리가 방납의 폐해. 그래서 16세기에 이미 이런 공납제의 폐단이 극에 달했을 때 터진 밀란이 뭐예요? 바로 임꺽정. 우리 큰형이지 그치? 의적의 형아 임꺽정이 또 난을 일으키는 게 몇 세기? 16세기 명종 때 난을 일으켰다. 그래서 16세기에 공납제도를 개혁하자는 주장도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누구? 조광조, 이이, 유성룡. 대부분 지주전호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토지의 집적이 심하고 이러니까 토지를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 이게 바로 이제 대공수미법이죠. 그래서 수미제도, 받을 수 쌀미, 쌀로 걷자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반대해서? 양반 지주가 반대해서. 근데 어차피 될 거다 안 될 거다? 될 거다 말이죠. 이게 대동법이다. 대동법은 토지 결수가 기준이다. 그지? 기준은 토지 결수. 토지 결수가 기준이므로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냐? 유리한 것은 이제는 토지 없는 농민은 상공의 부담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전후 농민은 유리한 거죠. 전후 농민. 여러분 조상이에요. 반면에 불리한 거는 누구냐? 우리 조상이야. 양반 지주. 양반 대지주는 불리하겠지. 안 내던 것인데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내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다수 80%가 전후 농민이었던 이런 시기에 대동법은 굉장히 민생에 유리한 조치였다. 단 상공만 개혁되는 것이지 별공은 수시로 걷는 것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 그것도 좀 명심하십시오.
자유계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이라 그랬어. 그지? 그래서 그 도표가 나오죠. 625쪽에. 광해군 때는 경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사족의 기반이 약한 곳을 먼저 시작한다. 경기도는 어차피 직할지니까 먼저 했던 것이고, 강원도, 근데 경기도, 강원도, 그다음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황해도, 숙종 때. 평안도와 함경도는 또 제주도까지 나중에 익류 지역으로서 여기는 대동법을 시행하지 않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봐주시되 대동법은 1결당 광해군 때는 16마리를 내게 했습니다. 16마리일 때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는 거죠. 8말, 8말 나눠서 냈는데 나중에 숙종 때 최종적으로 완비됐을 때는 1결당 12말로 완비됩니다. 그때는 상반기 6말, 하반기 6말 이렇게 내요. 자, 그래서 대동법은 대다수 농민에게, 그 전후 농민에게 유리한 조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죠? 별표 3개 하십시오. 625쪽에 아주 중요해. 응? 특히 대동법 실시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여기 나오는 영의정이 됐던 오리 이원익이야. 오리 이원익. 나중에 이제 인조반정 이후에 이제 영의정이 되는데 남인입니다. 응? 자, 그리고 대동법의 찬반 양론 가지고 효종 때는 서인 내부에서 한당과 산당으로 나뉜다 그랬죠. 한당은 한강 이북에 사는 잠곡 김육을 중심으로 하고, 김육하면 또 시헌령을 도입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되고, 산당은 산림의 영수를 자처하는 송시열, 얘네들은 이제 대동법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산당과 한당으로 나뉜 적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 대동미를 농민들은 먼저 쌀을 내면 지방 관청에서는 상반기 예컨대 뭐 숙종 때 완비됐을 때 여섯 말을 거두면 한 말은 지방 관청의 경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유치해 두는 쌀을 유치미라고 하고, 나머지 다섯 말은 올린단 말이죠. 상납한다. 그걸 상납미라 그래요. 요거 바꿔치기로 했습니다. 지방 관청에서 남겨두는 쌀을 상납미라고 한다. 뭔 소리야? 그건 유치미지. 중앙 관청으로 올리는 것을 상납미라고 하는데, 그 상납미를 거둬들이는 수거하는 관청 이름이 뭐냐? 선해청이다. 별표야 돼. 선해청. 베풀선 혜택해 관청청. 백성에게 혜택을 베푸는 관청이다. 그런 의미로 선해청이라 그래요. 선해청이 나오면 무조건 대동법인 거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농민들이 쌀, 배, 동전 등으로 대신 냈기 때문에 그 현상도, 그 영향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쌀로 냈기 때문에, 토지나 공납의 전세화가 이루어지고, 또는 토지와 쌀의 상품화가 진전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로 내는 경우에 배한 필은 쌀 여섯 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두 필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내는 게 아니라 지정되는 걸로 내는 거예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나무로 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동전으로 내는 경우에 전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세의 급납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공납의 이제 공납도 이게 현물로 내는 게 아니라 동전으로 내니까. 그럼 조세 급납화로 인해서 금전으로 납부하게 되면 화폐 경제가 발달하겠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 유통 경제가 또 활성화돼. 그럼 화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화폐 가치는 상승하고 물가는 또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생겨서, 화폐 가치가 상승하니까 우리 조상 같은 경우는 양반 지주는 화폐를 창고에다가 쌓아둬요. 그리고 유통을 안 시켜. 재산 축적의 용도로 그냥 저장해 두는 거야. 그러면 화폐 가치는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시중에 통화량이 부족한 현상이 생긴다. 18세기에. 이걸 뭐라고 한다? 화폐가 부족한 현상. 전황이라고 한다. 어? 전황. 이런 요소도 생긴다는 거. 결국은 중앙에서 걷어들인 게 쌀, 배, 동전들이니까, 현물이 직접 온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그런 현물을 조달해주는 사람을 지정하게 돼요. 그래서 지정하게 되는 그 사람, 현물 조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곡물을 조달해주는 사람, 이런 의미로 공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공인이라는 말은 대동법 실시로 인해서 처음 나오는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시기 파악이야. 조선 후기입니다. 그러면 공인은 정부로부터 곡물 가격을 미리 선대받아요. 딱 받고 전국 각지에 돈 많으니까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질러서 막 전화 때리는 거지. 야, 김치냉장고 2천 대 빨리 만들어. 야, 뭐총뭐 10자루 빨리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민간에서 이런 돈을 제공받고 먼저 선대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독립수공업에 종사할 수 있다. 민영수공업 및 독립수공업도 출연한다. 민영수공업은 발달하고 그 영향으로 독립수공업도 출연하더라. 이게 다 조선 후기의 분위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공인은 자 지금으로 말하면 조달청의 의미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영양 공인이 등장하고 공인은 독점적으로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돈 많은 자본가를 우리가 도고라 그래, 도고상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매하고 도매 이렇게 부르듯이, 그럼 도매상인들, 그 도고들은 독점적인 대상인들은 돈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산업에 투자하겠죠. 돈 되는 곳에 상업에 투자, 광업에 투자, 수공업에 투자, 무역에 투자. 그래서 상업 발달, 수공업 발달, 광업 발달, 무역 발달 다 뭐 때문에 나타난 영향이냐? 대동법의 영향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대동법의 영향으로 공인도 등장하고, 그치? 공인. 공인에 의해서 상업 발달, 수공업 발달, 광업 발달, 무역 발달. 응? 쉽지? 그죠? 이게 다 무슨 추세다? 민영화다. 국가의 통제가 느슨해진다는 얘기죠. 그게 부역제의 해이라고 했어요. 그걸 16세기부터 이미 자 결론 기출문제 물어봅니다. 17세기부터 부역제가 해이되기 시작하였다. 그 문장이 맞나 틀리나? 틀리죠. 왜? 16세기부터라고 해야지 17세기부터는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벌써 기출로 세 번 나왔습니다. 아, 그런 표현 자체가 오케이. 대동법 너무 중요합니다. 자, 한 개까지 좀 알아두시고 이 산업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626쪽에 4번의 영향 한계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대동법 실시 있죠. 선해청을 설치했다. 광해군 일기에 무조건 그 문장에서 키워드를 찾아야 돼. 아, 선해청? 공인? 박납?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요거는 문장 속에서 대동법 공납제도를 물어보는 재료입니다. 자, 문제에서 키워드를 공납제가 어쩌고 저쩌고 박납이 폐단이 어쩌고 저쩌고 뭐 박납이 어쩌고 이런 말 나오고 또 선해청 이런 말 나오고 선해청 요 세 가지 가지고 대동법임을 확인하세요. 아 그럼 무조건 그것 때문에 시험 문제 내는구나. 영향관계까지 알아두시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뭐 있었어요. 대동법 확대 시행할 때 호주가 아뢰기를 선해법을 경기지방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선해 나왔어. 그럼 뭐야? 대동법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료도 있죠. 대동법 시행의 당위성. 강원도에는 대동법을 싫어하는 이가 없는데 충청도 전라도에는 좋아하는 이와 싫어하는 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강원도는 토호 동그라미 사족입니다. 사족, 토착 사족이 적고 충청도 전라도에는 토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토호가 그 제지사족이면은 제지사족들은 대지주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럼 이 지주들은 대동법을 반대하겠죠. 왜? 토지 결수가 기준이기 때문에 지가 땅이 많은데 아 이건 대동법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 다음 오른쪽에 627쪽 영정법이 있습니다. 영정법은 인조 때 영원히 고정시킨다는 뜻이죠. 원래 세종 때는 공법 체제하에서 20분의 1 조였고 연분 구등에 의하면 상상 상중 상하 중중 중상 중중 중하 그 다음에 하상 하중 하하 이렇게 아홉 등급으로 나눴었습니다. 상상년인 경우가 원래 20말 내는 거죠. 그러면 등급마다 흉년 정도를 고려해서 이제는 등급마다 20말을 원칙으로 하는데 두 말씩 줄이면 18, 16, 14, 12, 18, 6, 4말 하하년은 4말 냈었죠. 그런데 16세기가 되면 거의 4말에서 6말 정도가 고정화되는 현상이 생기고 왜 16세기는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했잖아. 임진왜란 이후에 어차피 힘드니까 인조 때 어떻게 한다? 전세는 어차피 4말, 6말 정도에서 고정하던 것을 최저율로 고정하라. 최저액으로. 이게 영원히 정한다는 의미의 영정법이란 말이죠. 그럼 전세율이 인하된 거니까 전세가 인하되면 전세가 누구한테 내는 겁니까? 지주가 국가에 내는 세금을 전세라 그래. 토지세금. 그러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유리하고 땅 없는 사람은 어차피 아무 혜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양반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양반 지주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양적동일법. 이 영조 인조 때는 영정법을 썼고 효종 때는요 동일양전척제. 곧 이 원래 세종 때는 수등이척 방식으로 등급에 따라서 토지를 여섯 등급으로 나누고 그걸 재는 자를 다 달리했죠. 1등전을 재는 자, 2등전을 재는 자 다 달랐는데 이제는 최저액으로 고정했기 때문에 1등전척으로 해도 면적을 재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등전척 자 하나로 고정시킨다는 걸 동일양전척
제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걸 양척 동일법이라고도 하고. 오케이. 어느 왕 때 효종 때리세요. 넘기면 그 사료가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3번이 나오는데 628쪽에 조세의 운송은 어떻게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조운 제도라고 하는데 조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세를 운반한다는 것이 아니고 조자가 물결 조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배를 이용해서 운반하는 제도를 조운이라고 합니다. 육로가 아니고요. 배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걸. 고려시대도 13조창제가 있었어. 고려시대에. 그 다음에 조선 시기에도 당연히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조운제도 주로 충청도 또 전라도 경상남도 지역 정도는 다 어떤 걸 이용하겠습니까? 남해나 서해의 해로를 이용하겠죠. 반면에 경상북도하고 강원도, 강원도는 북한강을 주로 이용하고 경상북도하고 충청북도 이런 데는 다 뭘 이용해? 바로 남한강 수운을 이용하겠죠. 그죠? 남한강 수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원도에서는 공납제도의 어떤 개혁으로 대동법 실시할 때 나무로 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 나무를 운반하는데 뗏목을 이용하죠. 뗏목을 이용하면 굉장히 위험한 구간도 많고 살아 돌아오기를 기원하고 뭐 그래서 아리랑도 읊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갔다 오면 그래도 큰 돈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떼돈 번다 뭐 이런 말도 거기서 나오기도 했어요. 떼돈 번다. 자, 그 다음에 조운, 그래서 아주 좀 중요하다. 고려 시기부터도 조창 제도가 다 체계적으로 마련됐었기 때문에 조운 제도. 그 중에서 조창명 중에 좀 의미 있는 게 있어요. 예컨대 충주 가흥창, 서울에 있는 경창은 당연히 경창은 서울에 있는 조세차 모아두는 창고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충주에 대표적으로 가흥창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줄긋고 바르게 조창이 연결된 거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낸 적도 있으니까 어렵게 내면. 그 다음에 원주는 흥원창, 춘천은 편하겠죠? 소양강창.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기 아산 공세창, 곧 공세고창이라고 합니다. 이거 체크하시고. 영광 법성창, 나주 영산창이라고 그래. 나주 영산창이 있는 곳이다. 이런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조세의 관리와 운영, 뭐 조창의 관리는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조군을 또 확보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조군을 실제로 이제 담당하고 운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조군이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신량역천에 해당하는 아주 고역입니다. 배 저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뭐 경창, 특히 경창을 가면은 서울에 마포 뭐 광흥창이라든가 대흥창, 지금 지하철 6호선 뭐 서강나루 쪽에 지나다니다 보면 6호선 역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리을은 좀 별표하세요. 리을. 조창에서 운반한 세곡은 서울 한강변에 있는 경창에 보관했는데 경창은 군자창, 군자창은 군량미를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광흥창 풍자창으로 나눴다. 군자창은 요건 지금 얘기하듯이 군량미를 쓰는 것이고 광흥창 요거는 관료의 녹봉으로, 풍저창은 왕실 경비 및 국가의 경비로 사용됐다는 거. 요건 좀 별표해서 읽어주십시오.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에 비읍체크. 잉류 지역이라고 해요. 이거는 남길 잉, 머물류, 남겨 머물러 주는 곳. 이게 잉류 지역입니다. 원래 평안도하고 함경도, 여기는 세금은 다 내죠. 세금은 내는데 그 낸 세금을 농민들은 내지만 중앙으로 나르지 않고 그냥 쌓아두는 것. 자체 경비 조달을 위해서. 특히 평안도는 사신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사신 접대비 명목으로, 반면에 함경도는 군사비 명목으로 여진족이랑 가까우니까 남겨두는 곳이 바로 잉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대동법 시행하면서도 여기는 시행하지 않는 곳이기도 해요. 잉류 지역이라 그래. 그 다음에 제주도는 어떠냐? 제주도는 처음엔 아니었는데 제주 목사가 뭐 감귤 같은 거 이렇게 딱 보냈는데 애들이 갔대는데 안 와. 제주도에 흑우하고 뭐 그 다음에 예컨대 제주도에 흑돼지라든가 똥돼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감귤 이런 거 보냈는데 안 와. 야, 얘들 왜 안 오니? 조사해봤더니 아유 이거 용왕님한테 가고 있다네 바닷속으로. 그래서 에이씨 야 냅둬라 해가지고 냅둔 지역. 그러니까 제주도도 나중엔 잉류 지역이 됩니다. 요거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3번도 알아둬. 제목 사선을 운영 많이 하더라. 자, 조선 후기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 민영화 추세라 그랬죠. 그러니까 배도 관선이 아니라 사선을 많이 이용하기도 한다는 얘기야.
개인의 배를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제목만 좀 알아두세요. 자, 이건 결국은 뭐야? 아, 부역제가 무너진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넘기셔서 군역의 전세화라고 나오죠. 이게 바로 뭐야? 아, 군역 자체는 원래 군대 복무해야 되는 걸 군역이라고 하는데 균역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쓰면서 어느 왕? 영조 때. 1750년. 자, 요거는 별표 두 개 하라 그랬죠? 양역 변통론이 나오게 됐다. 17세기에. 이것도 저번에 한번 했는데. 조선 임진왜란 이후에 제일 또 시급한 것이 군역제도거든. 그래서 이제 17세기 이후에부터 양역 변통론이 나옵니다. 군역에 있어서 양인들이 짊어지는 양역을 변통시키자. 양역 변통론이 나와요. 이 대두됐습니다. 그 양역 변통론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소변통론도 있고 작게 바꾸자. 소변통론. 응? 변통론. 그 다음에 크게 바꾸자. 대변통론. 대변통론. 그러니까 소변통론은 오줌통이고 대변통론은 똥통이겠지. 이제 소변통론에 따르면 두 가지가 있고 대변통론에 따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소변통론에 따르면은 아유 농민들이 16세기 중종 때 군적수포제를 실시하면서 군적꽃 병적기록카드에 기록된 애들은 군포 두 필만 내면 합법적으로 빼줬습니다. 그런데 한 필로 줄여주세요. 전하 간포론입니다. 간포론 혹은 뭐 이거 간필론이라고도 하지, 그치? 간필론 경감시키자 군포를 간필론 이렇게도 부르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유포론. 전하 그렇게 좀 재정이 어려우면 놀고 먹는 애들한테도 적발해가지고 세금 면제되고 그런 애들 얘네들도 좀 군포를 부과하는 게 어떻습니까? 요거 요게 소변통론이었다면 대변통론은 전하 결포론을 실시하시옵소서. 전하 결포론은 결 토지의 결수에 따라. 왜? 조선후기는 지주 전원제가 그게 달했기 때문에 토지를 많이 집적한 양반 지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기준으로 군포를 걷는 게 어떻습니까? 그럼 양반이 찬성하겠어 반대하겠어? 당연히 반대하겠죠. 네 번째. 근데 결포나 이런 것들은 이미 쌀로 걷는 제도가 공납도 쌀로 걷고 전세도 영정법을 쌀로 걷고 한데 여기에 군역조차도 쌀로 걷으면 이건 너무나 또 반발이 심하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호포론. 와우 호포론이라고 하는 거는 전하 집집마다 군포를 걷어야 합니다. 전하 그러니까 양반도 집은 짓고 사니까 양반이 겁나게 반대합니다. 무어라 군역이라고 하는 것이 판상 구분의 척도 이거는 어찌 아래 것과 상 것과 동일하게 군포를 낸단 말이냐 해가지고 요 양반이 반대. 오메 다섯 번째 더 심한 것도 있어. 전하 구전론을 실시하시옵소서. 전하 구전론은 인구구점 입구자 1인당 다 돈을 걷어야 합니다. 전하 그러니까 양반 새끼든 뭐든 다 걷어야 됩니다. 와우 야 결포론도 안 되는데 호포론이 되겠어? 호포론이 안 되는데 구전론이 되겠어? 안 되죠. 그죠? 지금 양반들이 이렇게 똥을 좀 못 가리는 거야. 우리 조상 얘기지만 늦었지만 반성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안 되다가 쭉 가다가 18세기에 가서나 개혁이 되는 거예요. 18세기에 이 양역 변통론의 대두가 이렇게 100년 걸렸다가 균역법의 실시로 귀착이 된다. 균역법. 영조 때라 그랬습니다. 1750년 영조 26년에 뭐 균역법을 역을 균등히 하게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실시한 거는 간포로를 반영해 가지고 두 필에서 한 필로 경감시켜 줘요. 한 필로 경감시켜 준다. 그럼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보충하느냐? 유포론이 있죠. 유포론. 유포론이 반영돼가지고 선무군관포라 그래가지고 양인 상류층에게 곧 분홍이죠. 일부 양인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줘. 그러면서 니네도 이 칭호를 줄 테니까 직접 군대 오지 말고 군포를 내거라 해가지고 한 필을 걷습니다. 양인상 양반 아니에요.
양인 중에서 상류층 분홍 얘네한테 그 다음에 결포론을 반영시켜서 결작을 거둬요. 결작 이거는 1결당 토지 두 말을 걷습니다. 1결당 토지 두 말, 쌀 두 말을 걷습니다. 그러면 원래 군역은 몸뚱이로 가서 짊어져야 되는데 쌀로 냈죠. 그러니까 군역의 결작은 군역의 부분적 전세화야. 부분적 원래 전세라는 명목은 영정법이 있는데 부분적인 전세화를 초래했다는 거야. 전세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결작을 이걸 조심해야 돼. 1결당 두 말인데 뭐 2.2말, 20말, 12말 뭐 이러면 안 됩니다. 결작. 그러면 호포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요거 안 되고요. 요거 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 더 보충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느냐? 어장세, 어장을 가지고 있거나 염전에서 들어오는 염세라든가 또 선박을 가지고 있는 선박세, 이건 원래 왕실에서 개인적으로 얻어먹었는데 썼는데 이거를 왕실이 걷지 않고 국가에서 징수하더라 하면 재정으로 국가 징수. 그 국가에서 징수하는 관청이 균역청이에요. 균역청. 뭐 명칭은 편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봐. 왕실도 양보했단 말이야. 영조가. 나도 우리가 먹던 거 이거 안 먹을 테니 양반 니네도 이거 두 마씩은 좀 내줘라. 1결당. 이것도 어려우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보완하는 방식을 쓴다. 보완. 오케이. 자, 이게 균역법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의미 있어요. 그럼 이것도 농민에게는 유리한 거죠. 양반은 반발했고. 오케이. 아주 중요해. 자, 그래서 보충하는 방식 있죠. 2번 630쪽에 결작을 걷고 어염선세. 아, 요거는 왕실에서 걷던 것을 정부 재정으로 돌리고 은여결세. 남아도는 은여결세를 또 적발하고 선무군관포 한필을 또 양인 상류층에게 걷고.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은 모든 제도는 다 안 됐죠. 무슨 제도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 적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에 사료, 군역의 폐단 사료 나옵니다. 특히 두 번째,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하셨다. 왕이 말하였다. 구전은 한 집안에서 거둘 때 주인과 노비의 명분이 분란해지고 인구마다 거두니까. 결포는 토지 결마다 걷는다면 이미 정해진 세율이 있어 더 부과하기 어렵다. 호포나 결포는 모두 문제점이 있다. 이제는 한 필로 줄이는 것으로 온전히 돌아갈 것이니 경들은 대책을 강구하라. 여기서 대책 줄쳐보세요. 그 대책이 뭐야? 이거요. 이거. 그치? 이거. 이게 바로 보완이 이퀄 대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혹은 적절한 거. 이게 답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쉽죠? 오케이. 그 다음에 19세기는 군정의 문란이 났다. 그치? 정약용의 문민심서에 나오는 애절량. 애절량이 뭐냐면 정약용이 읊은 시의 제목인데 끈을 애. 끈을 절. 그 다음에 슬플 애. 그 다음에 양. 양은 남근 양자. 남자의 성기. 이걸 끊어버리는 슬픔을 읊은 시입니다. 한번 볼까요? 갈반마을 젊은 아낙네 곡소리가 긴데. 그냥 하루 쟁일 운다는 얘기죠. 곡소리 동원을 향해서 하늘을 울부짖는다. 싸우러 간 남편은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는 있는 일이지만, 이건 이제 군대 가서 전사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예로부터 남자의 전량은 들어보지 못했노라. 남자가 스스로 자기의 남근을 끊었다고 하는 것은 들어보질 못했다. 시아버지 죽어서 벌써 상복 입었으며, 그지? 예, 상복 벗었고 그런데도 부가했다는 얘기죠. 군포를.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줄치면 백골징포라고 해. 그지? 하얀 뼈다구에다가도 무덤 속에 있는데 군포를 징수했다는 것. 갓난아이 배냇물도 안 말랐는데 이것도 줄치면 그게 뭐예요? 황구첨정이죠. 원래 16세부터 60세까지가 군역의 부담인데 태어난 지 세 달밖에 안 됐는데 누구랑 황달기 있는 애들이 우리가 황구라고. 황구. 얘한테도 군정을 첨가했다. 아유, 뭔 얘기. 우리 지금 애 지금 100일도 안 됐슈. 그러면 아니야. 30살이야. 뭐 이런 식으로 부과한다는 얘기야. 3대 이름이 참정되어 군보에 올랐네. 하소연하러 가니 호랑이 같은 범 같은 문직이 지켜섰고 이정이 호통치며 외양간에서 소마저 끌려갔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시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시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환장하니까 자기 남편이 부엌에서 문득 칼을 갈아 방으로 들어가니
따라 들어가 보니 뭔 일인가 들어가 보니까 이상해서 아 피가 낭자구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게 죄니라 해가지고 아예 남자의 거시기를 자기 거시기를 끊어버린 이 슬픔 이게 정약용이 그 당시 19세기에 목도하고 그리고서 쓴 시예요. 이게 애절량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환장하겠지 그지? 그래서 국가가 가장 큰 도적이었다. 언제? 19세기 세도정치 시기에. 자 넘기셔. 그래서 4번 삼정의 문란이 나오죠. 삼정. 삼정이란 전정, 군정, 환곡의 문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삼정의 문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 총액제 방식으로 조세를 걷는 원인이 거기 있었다. 총액제는 또 언제부터다? 적으세요. 18세기부터 총액제로 운영했다. 총액제란 전년 대비 지출규모, 경상비, 국가의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세팅해놓고 올해도 그만큼 들어갈 것이라고 상정하고 미리 그걸 세팅하고 9년 단위로 할당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총액제. 첫 문제. 조선 15세기 초부터 총액제가 이루어졌다. 땡 틀립니다. 이거 한 세 번 나왔어요. 자, 조세 운영에서 조세를 총액제로 운영한다면 총액제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18세기에서 19세기라고 일단 꼭 반드시 상정하세요. 상정하고 총액제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삼정이 문란이니까 전정, 군정, 군포징생정, 그 다음에 환정. 환정이 환장이 됐다. 그지? 전정에서 총액제를 결총제라 그래. 결총제 혹은 비총제. 이걸 먼저 썼지 아까? 비, 전년 대비 총액을 비총제 할당한다. 이걸 우리가 결총제. 토지에 다 묶어서 무감으로 결총제라 그래. 결총제. 군정의 폐단을 군총제라고 했죠. 군포 총액을 할당하는 거야. 환정의 폐단을 우리가 환총제라고 해. 환총제. 가장 불난한 게 뭐다? 환곡의 폐단이 가장 불난했다. 아, 최고 불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총액제 방식으로 9년에다가 할당을 하면 9년의 짱인 수령들은 이거는 의무적으로 걷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고 그러면 이건 백성들한테 다 백성들은 떠나고 없고 막 굶어 죽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를 부담을 시키면 아 나 이런 토지라도 없는 사람은 쉽게 몸이라도 도망가는데 토지라도 조금이라도 코딱지만한 토지라도 있으면 어떻게 울며 겨자 먹기로 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백성들은 아우 이런 환장하겠네 공동납제 예, 부세 정책으로 이제 공동납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 묶어서 한꺼번에 징수하는 방식을 도결 방식이라 그래. 예? 도결 방식으로 납부하더라. 토지에 묶어서 한꺼번에 징수하는. 자, 그러니 유망이 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이고 또는 구조적인 요인이라는 얘기야. 아하, 구조적인 요인. 전정, 군정, 환곡. 일단 시기가 언제? 아, 18세기부터.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의 심화 있죠. 632쪽에 니은 관리의 부정심화와 도결의 문제 특히 백지징세 뭐 빈 땅에다가도 이 황폐한 진전에다가도 부과하는 걸 얘기하고 여러 가지 폐단이 많죠. 자 이런 문제점 쭉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군정의 폐단 뭐 족징 인징 백홀징포 족징은 내가 도망가면 가족한테 연대 책임으로 징수하는 것이고 인징 이웃 인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 이웃 사람들한테도 가족이 다투면 부과하는 거고 백골징포 죽은 사람한테도 부과하고 황구첨정 갓난아이한테 부과하고 강년체는 내릴 강자죠 원래 60이 되면 면역이 되는데 78세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포를 부과해 아니 지금 우리 아버지 78세요 뭐 그래도 아니야 50이야 해가지고 나이를 내려서 부과시키고 마감체라 그래가지고 60 지금 50이야 50인데 60살까지 미리 대라 아니 제기랄 오늘 먹어 오늘 벌어 오늘 먹기도 살기도 힘든데 60까지 낼 거를 미리 내라고 하는 거예요 마감체입니다 그때까지 못 살 수도 있죠 못 사는데 55세 죽는데 60까지 내면 이거는 더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지 이런 폐단이다 군포징수행정인 군정의 폐단
환국의 문제점 3번 별표하세요. 특히 원래 16세기 중종 명종 때는 중엽의 명종 때 이 환곡제 원래 이제 10분의 1 환 거둬들인 환곡에서 10분의 1을 호조에다가 기록하는 걸 아 이걸 1분 모회록이라 그래. 10분의 1을 아 이자 못자 이자를 회록한다 라고 하는 건 1분 모회록이라고 하는데 이자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국가 세금으로 편입되는 그런 가운데 조선 후기가 되면은 특히 18세기부터 환곡제 폐단으로 이제 이자 노름으로 이제 국가 재정의 3분의 1을 운영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강제 대여가 필요합니다. 아우 저 그냥 굶을래요 해도 닥치고 빌려 시작해가지고 때리면서 강제로 빌리는 걸 늑대라 그래. 으르륵 거릴 늑자 강제 대여 늑대. 그다음에 환곡제에서 이제 족징 인증 같은 게 여전히 있었어요. 그다음에 모래나 겨 같은 걸 채워주는 걸 분석이라 그래. 별표. 또 반작이라 그래가지고 장부상으로만 환곡을 빌려주기로 한 거 반작 이런 것들은 아 환곡제의 폐단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런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할 때 오른쪽 페이지 633쪽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862년 임실농민 봉기 이게 터졌죠. 진주 밀란을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정부는 삼정이정청을 자동그라미 이걸 교정청이라고 하면 돼요. 교정청은 1894년 농민전쟁 당시에 정부가 폐정개혁안을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만든 개혁기구를 교정청이라고 하는 것이고 삼정이정청은 지금 임실농민봉기 때 정부가 알았다 뭐 한번 해결해보마 해가지고 만들어진 관청이 삼정이정청입니다. 이거 임실농민봉기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 자, 이래서 경제 정책을 한번 봤다면 이제 경제 활동이죠. 634쪽에 경제 활동은 일단 피지배층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생산력 증대에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생산력 증대 노력에 있어서 일본에 보면 양반 지주의 경영 변화도 좀 생긴다는 건데 자, 조선 초기에는 잘 들어요. 과점법 초기에 병작반수를 인정했다 금지했다? 금지했다. 그러니까 전호농민이 땅주인 지주한테 내는 지대조차도 얼마가 원칙이었다? 10분의 1이 원칙이어서 그래서 먼 지방의 땅 같은 경우는 외거노비를 상주시켜서 경작시키게 하는데 그 경작지를 작계지라고 한다. 양반 지주의 땅 중에 그걸 작계지라고 하는데 그 작계지에서 외거노비가 경작한 수확물은 거의 지주가 100% 가져간다. 그러면 거기서 상주하고 있는 전호노비는 뭘 먹고 사느냐? 외거노비는 외거노비는 따로 이 사경지를 불화해 준다 그랬죠. 사사로이 경작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땅. 완전 돌밭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작계 경영이 조선 전기에 일반적이었습니다. 15, 16세기에. 근데 16세기는 다시 지주 전호제가 강화되고 심화되고 확대되고 보편화되고 일반화되면 가운데 이제는 전호 경영이 또 자리 잡아요. 그때는 다시 지주 전호 관계가 병작반수제로 운영되는 경향이 많아진다. 오케이? 몇 세기부터 지금? 16세기부터. 조선 후기는 지주 전호제가 겁나게 강화되면서 이제는 아, 전호 경영이 일반적인데 지대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지대. 지대는 자, 이제 요거 지워도 되죠. 그죠? 지대. 지대는 우리만큼 지주전호 또 토지제도 이런 관계를 경제적 관계를 자세히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 지주의 땅이 있어요. 지주 땅 주인이지 그지? 근데 지주의 땅을 빌려 경작하는 농민을 전호라고 그래. 전호 그죠? 지주는 땅 주인이라는 거잖아 그지? 전호는 그 땅 주인의 땅에서 빌붙어서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집 이게 전호 농민이라고 한다. 그러면 전호는 이 사람 땅을 빌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 요만큼만 빌려주세요.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경작을 하면서 반영구적인 경작권도 좀 보장을 해줬고 국초에는 여기서 나오는 쌀을 지주한테 내는 거 우리가 지대라 그러잖아. 그치? 예, 지대. 물론 쌀이죠. 쌀. 토지용의 대가잖아. 근데 지대가 지금 얘기한 대로 국초에는 병작반수를 금지했다. 국초 병작반수 금지.
나란히 경작해서 반을 거둬들이는 방식인 병작반수를 법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10분의 1조가 원칙이었어요. 생산량의 10분의 1, 이게 원칙이었는데 다시 16세기가 되면 병작반수가 관행화된다. 그치? 병작반수. 일반화. 병작반수라는 말 자체가 뭐냐? 이거는 나란히 경작해서 반을 받는다.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조예요. 어? 2분의 1조. 그럼 2분의 1은 결국은 정률지대요, 정액지대야. 정률지대죠. 그죠?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총액을 늘려야 지주도 이익이 많지. 그러니까 경제적인 간섭이 심해집니다. 총액을 늘리게끔 매주 찾아와 오토바이 타고 씨 사 들고. 그래서 너 시방 뭐하니? 아 오늘은 일요일이라 쉬려고 해. 닥치고 사 들어 씨 해가지고 나서 논에서 일하게 만들고. 그래야 이제 총액이 이제 늘어나니까. 자 여기 이제 다른 말로 정률지대인 병작반수를 분반 타작제라 그래. 분반 반을 나눠서 타작한다. 또는 이걸 타조법이라 그래. 타조법. 쌀 딱 때려서 반 타작한다. 타조법. 타조법. 그러면 병작반수인 요 분반 타작제가 되면 결국은 지주 전후 관계에서 전후가 불리합니다. 전후가 굉장히 불리하다. 왜? 지주 전후 관계가 신분적인 예속 관계가 돼. 사회 신분적인 예속 관계로 바뀝니다. 예속 관계. 그래서 좀 농토에서 좀 경작하고 먹고 살려면 그냥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빌어야 돼. 빌고 허드렛 일도 해주고 그거 우리가 뭐라 그래? 지대만 내는 게 아니라 지대 이외의 경제 이외의 강제도 많이 구속을 받기 때문에 경제 외적 강제도 심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알파를 또 간섭도 심해지고 자 이러다가 조선 후기가 됐어. 임진왜란 겪고 이제 18세기 정도가 됐다. 그러면 18세기가 되면요 여전히 전국은 병작반수를 합니다. 타조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타조법 2분의 1 요게 전국적이에요. 전국적으로 일반화돼 있어. 그러나 도조법이라고 하는 것도 출현하더라는 거지, 그렇지? 도조법이 출현하더라. 이거는 일부 지역입니다. 전국 모두 그러면 안 돼. 그럼 도조법이라는 게 뭐냐? 벼도자, 벼 이 쌀조자인데 벼의 액수를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 출현하는 건데 이거는 다른 지역은 다 타조법을 하는 곳이니까 타조법 체제를 기준으로 이건 정액지대입니다. 액수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봄에 계약하는 겁니다. 액수를 그 땅에서 통상 다른 지역에서 100에서 33 플러스 운송비 이런 것까지 알파를 낸다면 그러면 정액지대이기 때문에 봄에 여기서는 33이 아니라 50 플러스 알파가 되죠. 50 플러스 알파. 근데 정액지대인 도조법은 타조법 체제에서 타조법 체제를 기준으로 약 3분의 1 정도를 봄에 지대 계약하는 거예요. 지대 계약. 액수를 계약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100을 생산했을 때 약 33 정도를 계약하면 가을에 추수하고 거들어올 때까지 지주가 안 나타납니다. 시체 말로. 액수도 적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여기서 200을 생산하면 100 플러스 알파가 되죠. 여기는 33을 계약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더 많은 걸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겠죠. 경제 외적 강제도 없어지고 해서 이거는 역사의 발전이에요. 도조법 출현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이것도 3분의 1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약 그 정도 액수를 지대 계약한다는 거지. 역사의 발전이다. 임금 인상이지. 역사의 발전.
단 일부적이긴 하지만 이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이냐? 이건 어떻게? 이거는 결국은 전호에게 유리하다는 거지, 그렇지? 전호 대다수 농민에게 유리하다. 경제적 계약 관계로 변천한단 말이죠, 그죠? 지주 전호 관계가 경제적 계약 관계가 된다는 거. 이거는 전호 농민의 투쟁의 결과입니다, 그죠? 투쟁의 결과. 여러분들 시체말로 여기 건물에 치킨집이 안 돼. 치킨집이 안 되는데 건물주가 와가지고 아 요즘 치킨 안 팔리지? 임대료 다운 시켜줄게. 라고 얘기하는 선량한 건물주는 때려 죽여도 없다. 그걸 위해서 임대료 못 낼까봐 처음에 보증금을 꿇어박죠. 1억을 받고 그리고 시작해. 만약에 임대료 못 내면 보증금에서 까요. 만약에 보증금까지 다 날리면 나가야 돼. 이게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의 발전이다. 전호 농민이 투쟁해서 얻어낸 결과예요. 그럼 치킨집 아저씨가 아 치킨 안 나가는데 좀 임대료 좀 낮춰주세요. 아주 그냥 요구하고 막 해가지고 얻어낸 노력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편하죠. 그래서 이 도조법의 출현은 일부적이지만 굉장히 역사의 발전적인 측면이다. 알아두세요. 634쪽. 그래서 밑에 18세기에 황씨 가문의 토지 집적과 추수기를 보면 수치 방식이 다 도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지. 아, 도조법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근데 가장 시쳇말로 빡 도는 애는 누굽니까? 오른쪽에 보세요. 작인 중에 가장 빡 도는 애는 수양이지. 그지? 서글고지 땅을 전 소유주가 자기였는데 지금은 작인이 돼버렸네. 땅 팔아먹었던지 어떻게 뺏기고 전호 농민이 됐다는 거죠. 사람 지주에서. 환장하네. 그지? 자, 이렇게 양반 지주의 경영 변화도 생기고, 오른쪽에 635쪽 농민 경제의 변화가 나옵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아, 뭐 농업 생산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시비법도 더 개량하고 견종법, 이건 반농사 분야에서 고랑에다가 파종하는 방법, 이양법, 이거는 모내기법이죠. 물론 고려마 14세기에 출현했고 16세기에 조선 중부지역까지 확산됐고 18세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더라. 물론 정부는 여전히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가뭄에 특히 약하기 때문에. 단, 이양법의 장점 때문에 많이 확대시킨다는 거죠. 왜? 장점은 김매기 할 때 10명이 하던 노력을 2명이 하면 된다는 거. 잡초 제거에 아주 그다음에 생산력이 더 증대된다는 거. 또 추수하고 난 다음에 뒤집어 갈아엎고 보리를 심더라. 가을 보리 심고 겨울을 내고 봄에 또 추수해서 벼와 보리 이모작이 가능하다. 이제 특히 보리는 조세 수치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많이 재배하게 된다는 점. 자, 이런 점이 이제 이양법의 장점인데 이걸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수지, 그 수리 관계 시설이 많이 확충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결과 조선에게는 광장농법도 출현한다 그래서 광장은 조선 후기에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넓힐 광, 지을 짝. 1인당 경작 면적을 넓힌다는 게 광장이에요. 결국은 이게 좋은 거냐? 사실 그런 것만도 아닌 게 지주전호제가 강화된 요소입니다. 광장이라는 게. 자, 그러면 지주전호제가 강화되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지주는 땅이 많아지고 전호 농민은 숫자가 많아진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요게 정대감이 가지고 있는 땅이야. 아하. 근데 정대감이 자기의 노비 노동력 가지고 노가 뭐 10명이고 비가 뭐 20명이라고 할 때 이건 남자 여자죠? 종? 요만큼밖에 커버하지 못했어. 근데 이 땅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호 농민에게 띄어서 그래도 반이라도 걷어야 되겠죠? 전호 농민 얘네가 이제 살아. 그러면 이제 1인당 경작 면적이 넓어져가지고 내 노비 노동력 가지고도 띵여 다 커버해. 예? 요 두 개 빼고 그럼 얘들 어떻게 살아? 1번 자결, 2번 거지, 3번 화전민, 유민, 유망, 유랑, 도적 또는 임노동자 이렇게 이제 도시에 가서 살겠죠. 그 올라가서 거점을 잡는 곳이 어디? 한양 가서 자기 노동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바로 청계천 일대
아, 할렘가다. 그래서 그 똥물 딩딩딩딩 뜨는 거를 준설 작업한 사람이 누구다? 준천사 설치하고 영조. 알았죠? 청계천 준설. 그러면 여기 그치? 얘 같은 경우만 꼴랑 남는단 말이지, 그치? 얘네들. 자, 그래서 얘는 더 부자가 되겠죠. 부농이 되고, 더 빈농이 되지. 얘들이 살려면 나름대로 빈농은 임노동자화하더라. 이것도 조선 후기만 쓸수 있는 용어예요. 임금 받는 자기 노동자, 임노동자. 이거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부농은 일부라 그랬어, 그치? 일부. 결국은 광작에 의해서 지주는 더 유리해지고 전원농민은 더 불리해져서, 그지? 지주전원제 확대의 의미예요, 이게. 자, 그러나 일부지만 부농이 된 애들은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향촌에서 기존의 양반 재지 사족하고 맞짱 뜬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향전이라고 합니다. 향촌에서 권력 다툼. 오케이? 예스. 근데 대다수는 뭐다? 임노동자로 전락한다는 거 명심해야 돼. 우리 지금 언제 한다? 조선 후기라는 걸 명심하시고. 오케이? 예스.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이양법 나옵니다. 이양법은 시기를 꼭 알아두셔야 돼. 고려말 14세기 도입, 남부지방에서 시작. 그 다음에 조선 16세기에 중부지역으로 확산. 조선 18세기에 전국적으로 확산.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밑에 636쪽에 견종법, 이건 반농사에서 고랑에다가 파종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고랑에다가 파종하려면 요 두둑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모종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투수가 잘 되겠죠. 잘 되고 또 물에 빠짐도 좋은데, 반면에 고랑에다가는 이게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냥 토반이기 때문에 배수가 잘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에 약한 작물은 오히려 뿌리가 썩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돼. 그러나 어쨌든 견종법 김매기가 좀 수월하고 뭐 그렇단 얘기죠. 생산량도 증가하는 측면도 있더라.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결국은 이양법이 확대되는 배경, 637쪽 3번 아래쪽에 수리 관계 시설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저수지예요. 그다음 그 위에는 사료 있죠? 이양법과 견종법. 오케이. 조선 후기.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저수지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저수지를 독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뭐? 아, 제언, 절목, 언왕, 정조 이렇게 때려야지. 그다음에 638쪽에 광작 나오죠? 조선 후기만 쓸수 있는 용어. 결국 농민층 내부의 계층 분화가 이루어져서 부농과 대다수 빈농으로, 그 빈농은 임노동자로 살아간다. 이게 바로 오른쪽. 그러니까 자기 임금 받고 노동력을 이용해서 먹고 살려면 농촌에서는 안 되니까 주로 도시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도시가 인구가 증가하고 할렘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640쪽에 지주전후제 성립과 농장의 확대 사료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대 변화 있죠. 타조법은, 아, 요거는 2분의 1 정률지대. 지주전후 관계에서 지주가 유리하고 전후농민이 굉장히 부담이 컸다면 오른쪽 641쪽에 2번 도조법하고 지주전후 관계는 정액지대로서, 아, 경제적 계약관계로 바뀌어가면서 굉장히 전후농민에게 유리하다. 일부 지역이지만 18세기 별표 세개 하세요. 그래서 타조법은 사회신분적인 지주전후 관계가 예속관계라면 이제는 경제적인, 아, 계약관계로 인신적 지배가 약화된다는 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이제 상품 화폐 경제 발달로 인해서 상품 작물들도 많이 재배되더라. 상품 작물은 내다 팔기 위한 작물이고 농가 소득에 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목화, 채소, 담배, 고구마, 약초, 브라운 포테이토 뭐 이런 것들이지, 그지? 또 쌀도 상품화로 많이 또 증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도 굉장히 활발해진다는 거. 예스. 그러면 그 뒤에도 이제 뭐예요? 상품 작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642쪽. 특히 작물은 쌀의 상품화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면포, 담배, 인삼, 특히 담배 같은 경우는 이건 조선 후기에만 고추, 담배, 고구마, 감자 모두 조선 후기에만 쓸수 있는 작물들입니다. 오른쪽에도 사료 나오죠. 상품 작물의 재배. 특히 경세유피에서 나오는 거. 농민들이 밭에 심는 것은 곡물만이 아니라 모시, 오이, 배추, 도라지 등 농사도 잘 지으면 그 이익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 특히
황주 지황밭에서 수확은 모두 상상등전의 논에서 나는 수확보다 그 이익이 10배에 이른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제가 이거 어렵게 시험 문제 내면요, 요 사료 가지고 두 번째 줄 있죠. 서도지방의 담배밭, 북도지방의 산밭, 그 다음에 한산 모시짜기가 이게 세계 무형유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낼 수 있겠어. 뭐라고? 한산을 비워놓거나 한산의 괄호 열고 모시, 전주의 생강, 강진의 고구마, 황주 지황, 이 작물을 괄호 놓고 바르게 연결한 것 이러면 돼진다. 그지? 자, 좀 표현이 좀 거칠었나요? 그 밑에 농서 있어. 농서별표. 이 중에서 필요한 농서를 알려드릴게. 필요한 농서는 농사직설, 별표. 이건 이미 했던 거예요. 세종 때려보는 재료. 아주 중요해. 독자적 농서, 자주적 농서. 물론 농상지묘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책도 있지만 이건 고려 말 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원나라 농법을 소개한 것일 뿐이고, 자주적인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 농사직설입니다. 세종 때려야 되고요. 강희맹의 금양잡록, 성종 때. 사시찬요초, 이거는 뭐 세조 때라고 보고 있어요. 네 계절에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 좋은지. 농사직설은 별표 3개, 금양잡록 별표 2개, 그 다음에 신속의 농가집성 별표 2개. 효종 때 때려야 돼. 17세기 박세당의 색경 별표 하나, 홍만선의 산림경제 이것도 별표 하나, 정상기의 농포문답 18세기 이것도 별표 하나. 그 다음 넘겨보시면 박제가 감자보는 통과하시고요. 감자보는 감자입니다. 그 다음에 고구마 이런 것들이고, 박제가의 북학의 청해 학문을 소개한다라는 책, 이것도 별표 2개. 서호수의 해동농서 별표 하나. 박지원의 관홍소초, 이거 누구 건지 알아야 돼. 농업과제에 대한 조그마한 논문 이런 뜻이야. 백계소 올림, 써올림. 정조 때 박지원. 자, 그 다음에 저기 최한기의 농정회요하고 별표 하나, 서유구 임원 경제지. 예? 이것도 별표 하나. 이래서 알아두시고. 645쪽에 어업 있습니다. 어업은 우리 또 김 양식은 17세기에 최초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김을 양식해서 개발이 이제 양식 기술이 개발 보급되고 냉장선도 등장한다는 점. 그 다음에 4번 뭐 이거 너무나 유명하죠. 흑산도에 유배당했던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거기 유배생활하면서 155종의 토종 물고기를, 그 연 근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다 일일이 해부하고, 이 정약용 집안이 탐구력이 장난 아닌 집안이에요. 그래서 다 해부하고 그 그림까지 그려서 어류 이제 도감을 만든 거예요. 이게 그게 자산어부. 당시에 이제 현산어부라고도 하는데, 흑산도가 또 검을 흑자도 쓰지만 검을 현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산어보다 물고기 어류학, 이게 자산어보 정약전이야. 정약용이 아니고. 그러면 실제로 155종의 회도 드셨다는 얘기죠. 그냥 조선 최고의 회식가라고 보면 되지, 그지? 정약전 자산어보. 오케이. 이렇게 하셔서, 자, 이러면 이제 우리 조선후기 농업도 산업 분야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뭐 봐야 돼? 바로 또 이제 646쪽에 넘겨서 상업도 보여야 되고 수공업, 광업 이렇게 또 나가야 되겠죠? 자, 좀 쉬었다 갑니다.